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논의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로 연기되면서 포항적 의과대학 설립이 좌초될 위기에 빠졌는데요. 포항시는 반대하는 의료계를 설득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 의과대학 모델을 제시해서 돌파구를 모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상환 기자입니다.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 없이 밀어붙인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증원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원점에서 논의한다는 합의대로 국회는 여야 의정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적정 수준의 의료 인력 양성과 최적의 의료 전달 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합시다.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기로 했지만 그는 불투명합니다. 이에 포항시는 의료계를 설득할 수 있는 포항만의 새로운 의과대학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스탠포드와 존스 홉킨스 등 미국 명문 의대를 모방한 연구중심 의과대학을 추진해 의과학자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연구중심 의대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없거든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데 좀 전략적으로 좀 길게 보고. 포항시는 국내 연구중심 병원은 서울 6곳, 지역 4곳이 지정돼 있는 반면 아직 연구중심 의대는 없다며 포스텍을 중심으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중심 의대는 물론 의사도 양성하지만 앞으로 신약 개발이라든가 이런 감염병 이런 걸 기업의 기업 활동과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연계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의과학자 양성은 긴 수련 과정이 요구되고 개업위로 전향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역 의대 증원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